안녕하세요, 수신 여러분. 오늘의 컨텐츠는 써봄입니다. 제가 요 전 써봄 컨텐츠에서 보여드렸던 그 아이펜슬을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데, 그 전에 요거 하나 확실히 하고 갈게요. 여기 제가 구매한 내역. 산지는 좀 됐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써본 컨텐츠로 하려고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. 이 시스터에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는데 인스타 광고를 처음 보게 됐어요. 근데 광고를 보는데 구매욕이 제가 봤을 때 그 광고 만드신 분 유튜브 하면 대박. 자, 그러면은 한 달 넘게 만에 뜯어보는, 짜잔, 그 광고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세 개를 사봤어요. 먼저 이거를 구매한 이유,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, 화장은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완성된 눈이 너무 예뻤어요.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보게 된 거거든요. 두 번째는 발림성이 되게 좋은 거. 슥슥 발리는데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이랑은 발리는 느낌이 좀 달라 보였어요.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신기한 건데, 바르자마자 막 손으로 문대도 지워지지가 않아요. 물에 묻혀놔도 막 안 닦이더라고요. 이렇게 요 세 가지 먼저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씨. 요 가장 진한 걸로 아이라인처럼 그리고, 요걸로는 음영을 주고, 요걸로는 이렇게 애교살 부분에다가 바르더라고요. 근데 보통 눈화장을 할 때는 이 눈두덩이 유분은 다 제거하니까 요거 사용하기 전에 유분을 다 제거할게요. 이쪽은 그냥 해볼까요? 한 번에 슥슥 잘 안 그려지는데? 내가 못하는 거야? 그렇게 예쁜 건 모르겠다. 간단하긴 하네요. 아, 이게 이제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봐야 되잖아요. 이상하다. 영상에서는 진짜 안 지워졌는데? 지우개 가루처럼. 뭐지? 난 이렇게 잘 안 그려지냐? 그렸고요.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려볼게요. 기다리는 동안 손에다가 한번 해볼게요. 일단 눈에다가 그리는 것보다는 되게 잘 그려져요. 좀 힘줘서 한 데는 이렇게 뭉개지고.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게, 한참 일을 하다가 거울을 보면 되게 놀래요, 내 모습에. 근데 제가 이 광고를 딱 보는 순간, 오, 이거를 쓰면은 이게 지금부터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되게 괜찮겠다 하고서는 이 컨텐츠도 할 겸 해서 구입한 거였는데, 안 지워. 어? 뭉개졌던 부분. 다른 부분들은 이 정도. 번져요. 번지는데 평소에는 막 이렇게까지 화장하고 눈 비빌 일은 없으니까 한번 지속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테스트는 이렇게 끝났고, 화장품을 실제로 사용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하루 종일 사용해보고 사용감이나 뭐 발림성, 지속력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최종 후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. 지금이 6시 반이어가지고 이제 화장한 지가 8시간이 지났잖아요. 오늘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요 테스트를 위해서 눈을 최대한 만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신이들,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왔는데요. 제가 오늘 이거 보려고 한 번도 수정 화장을 아예 안 했거든요. 제 지금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. 나 옷 거꾸로 입고 왔어. 이거 봐. 예쁘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지속 시간은 굉장히 길다. 오늘의 결론입니다. 자, 오늘 최종 후기를 싹
정리해서 빠르게 리뷰해볼게요. 먼저 지속력. 지속력은 확실히 다른 제품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. 다만 광고랑은 다르게 손으로 닦으면은 지워지긴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솔직히 그럴 리는 없으니까. 실제로 화장을 하고 하루 동안 유지력이 얼마나 좋은지가 중요하겠죠. 그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맞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사용감. 발림성은 이것도 광고에서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. 그래도 기존에 제가 쓰던 것들과 비교해보면은 비슷비슷했어요. 근데 이게 끝이 뭉툭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잘 안 되기도 하고, 아 물론 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필깎이 마냥 날카롭게 다듬어주는 게 있기는 한데, 요거를 사용할 때마다 다듬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뭔가 아깝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했다.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. 사용했을 때 모습이 예쁜지 아닌지. 이거는 제가 화장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. 그나마 애교에 바르는 그 밝은색 아이펜슬은 그 살살 바르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쭉 사용할 것 같은데, 나머지 두 개는 사용 안 할. 만약에 쓰면은 섀도우용으로 쓰게 될 텐데, 기존에 쓰는 그냥 브러쉬로 하는 섀도우가 더 표현하기도 쉽고 예쁘거든요.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가? 어쨌건 금손 만들어주는 아이펜슬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똥손이 되는 느낌? 자, 쭉 리뷰를 해봤는데 일단 광고처럼 지속력은 제가 사용하던 것들보다 좋았어요. 다만 사용감이나 얼굴 표현은 그럼 안녕!